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사는 건립된 지 65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됐지만 최종 탈락한 후보 지역이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배 면적 부지에 강원도청 신청사가 들어섭니다.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 17명 가운데 13명이 선택했고, 100점 만점에 86.8점을 받았습니다. 춘천 IC와 1.5km 거리라 교통 접근성이 좋고, 도청 신청사 부지 외에 100만 제곱미터를 더 개발할 수 있어 다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시 확장성 전망과 도시 균형 발전의 거점화, 그리고 향후 특별자치 시대의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최적의 부지로. 하지만 96%가 사유지라 토지 보상비만 760억 원에 이릅니다. 최종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유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합니다. 긴축 재정과 이런 것도 정말 맞지 않고요. 앞으로 좀 이것이 다시 고쳐질 수 없다면 우리 그에 상응하는 좋은 어떤 강원도는 2026년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고은리 일대를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우두동 일대는 아트센터 등 교육예술복합지구로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TV 우선 이승훈입니다.